아세요연합신학대학교가 열정을 주제로 41회 액츠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주례 없는 결혼식은 하나님 없는 결혼식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결혼식과 주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019 쪽방촌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밥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1월 6일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